이 이야기는 월수가 빡빡머리 깎고 입대했던 훈련소 시절 실화를 다룬다. 알다시피 군대에는 각종 빡센 훈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전부 힘들었으나 많은 군필자들이 말하듯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사회와의 단절이었다. 그렇다. 군인은 외로움과도 싸워야 한다. 진짜 존나 싸워야 한다. 난장한 20대 빡빡이 청춘들이 감내해야 할 외로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열 손가락에 꼽히는 외로움의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성욕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에 있었을 때는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서로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여긴 군대다. 직박구리 폴더든 뭐든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무섭게 생긴 조교와 간부들 그리고 나랑 똑같이 생긴 빡빡머리를 한 땀냄새 나는 아저씨들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밤중에 화장실 갈 때조차 2인 1조 전우조로 활동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아저씨와 찌릉내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는 뭐 해결할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생리현상이란 참으로 거시기에서 한동안 배출되지 않으면 잘 때 자동적으로 배출되는 몽정이란 것을 하게 된다. 그렇다.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무반에서 나의 바로 옆자리였던 형이 있어 훈련에도 적극적이 정말 착했다. 나는 그런 형을 전우로 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훈련소 일정을 거의 마치고 수료식을 앞두고 있던 우리 군대는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남몰래 있었던 비밀서를 풀며 배포를 풀기 시작했다. 우리 군대가 어쩌다 최우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교들도 나름 풀어주고 크게 잡지 않아서 맘 놓고 웃으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차례는 돌고 돌아 내 옆자리 형의 차례가 왔다. 내 차례인가?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그 천박하지만 몽정 해버렸지 뭐야.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도 옛날에 해봤어. 아 그래요 형. 그냥 생리현상이잖아요. 아, 그래서 수정님 잘했어요? 혼자서 몰래 빨래하려고 했는데 말이지 그걸 까먹고 너희들 빨래랑 같이 빨아버렸어. 그렇죠. 월수의 군대는 요 며칠 동안 활동복, 양말, 속옷까지 모두 그 인간의 올챙이 시체로 범벅이 된 것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